안녕하세요. 교육학 변수입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좋은 점수가 나오신 쌤들도 있으실 거고, 생각보다 좀 점수가 좀 만족스럽지 않아? 라는 쌤들도 계실 텐데, 우리 결과 나올 때까지는 사실 뭐 아무도 모릅니다. 좀 교수님들이 좀 그래도 답안의 범주를 넓혀주시면서 채점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좀 잠시 쉬시고, 그동안 우리 너무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2차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2025 교육학 논술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축구는 김민재, 교육학은 변민재. 요즘 이제, 예, 제가 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고려대에서 공부를 했고요. 현재 이제 희소쌤 플러스에서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변쌤은 같은 자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를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학은 준거, 참조, 평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어? 교육학, 우리 교육학 논술 규준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띠용하시는 쌤들도 계실 텐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수업을 할때늘 쌤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선발을 위한 시험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공에서 알아서 다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육학 자체가 지향하는 건 당연히 뭐예요? 준거 참조 평가입니다. 규준 참조 평가가 아니라. 규준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현실은 선발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정말 평가라는 거, 교육학이 내포하고 있는 그 평가의 개념은 우리가 어디서 가져야 돼요? 준거 참조 평가에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하는 바가 있어요. 그거를 다 달성한다면 모든 학생들한테 우리는 어때요? 좋은 점수를 줄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교육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뭐 해야 돼요? 변화해야 되죠. 우리는 인간의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우리는 수업을 합니다. 이런 게다 지금 뭐예요? 우리 평가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시험에서 출제도 됐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업을 할때늘 강조하긴 하는데, 쌤들 제발 교육학을 뭐 하셔야 된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떤 단편적인 개념만 단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보시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교육학을 이제 학부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공부를 할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기본에. 그러니까 각 영역마다 중요한 학자들 있잖아요. 그 학자들은 당연히 언제든 시험에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떤 막 지엽적인 학문, 지엽적인 막 학자 개념 그런 거보다는 당연히 어떤 걸 위주로 학습을 하셔야 돼요? 메인 학자들을 위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늘 교육 과정을 수업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학자가 누구다? 바로 타일러입니다. 타일러. 타일러는 정말 타일러를 빼고 교육 과정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타일러는 너무 중요한 학자입니다. 자, 타일러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학자입니다라고 제가 늘 수업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성주의. 구성주의는 제가 학부 때부터 계속, 제가 학부 때부터 수업을 들었던 게 구성주의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구성주의는 너무 강조되는 이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성주의도 늘 언제든 출제가 될수 있다. 그리고 지금 교육에서 너무 좋아하는 게또 뭐다? 구성주의다. 이런 말씀을 늘 드립니다. 자, 그리고 2022 개정교육 과정의 준거 참조 평가는 핵심이죠. 2021을 우리가 준 거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그 원래 교육학자들은 이 준거 참조 평가를 뭐 하고 싶어 했어요? 내신을 100% 준거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현실적인 벽에 맞춰서 벽에 막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주위 교과들 준거랑 규준 병기한 걸로 뭐 가긴 했죠. 하지만 교육학자들은 뭐를 엄청 좋아한다고요? 준거 참조 평가를 엄청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당연히 이해하셔야, 어? 그러면 중요한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 라고 또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수업에서 제가 돈가스, 뭐 제가 좋아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네, 뭐 사실 그건 아니고, 쌤들 좀 다소 당황하셨죠? 이번에 가치라는 학자가 출제가 돼서 좀, 응? 뭐지? 라고 당황을 좀 하셨을 텐데, 그거에 대한 얘기도 뒤에 가서 또좀 자세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올해 첫 모의고사 문제인데, 저 잠시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7월 19일에 제가 이제 문제를
출제했던 건데 이제 쌤들이랑 같이 이제 첫 제 학생들과 같이 본 모의고사입니다. 일단 여기서 쌤들이 이제 내년에 학교에 가시면 적용하시는 게 뭐예요?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100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문제를 만들 때 첫 시험의 주제가 뭐였어요? 2022 개정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였어요. 이걸 바탕으로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제가 파이널 특강에서도 고교학점제, 뭐 2022 개정 교과정 다 특강을 하고 그러긴 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근데 이번에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죠. 근데 어떻게 물어봤어요? 여기서 추구하는 교육을 깔려 있는 거를 다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제가 7월에 냈던 시험에서 이제 A교사 어쩌고 저쩌고 보이십니까? 제가 타일러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B교사 학생 개개인의 교육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는 평가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C교사는 저는 이제 협동학습을 물어보긴 했었고, 이제 D교사, 학습 공동체 문화, 동학용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그리고 또 어떤 거? 이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이런 것들. 느껴지십니까? 이번에 올해 이제 시험 본 쌤들이라면, 어? 이거 이번 시험이랑 되게 물어본 게 비슷하네? 라고 좀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시험을 예측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게 2022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2022가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을 가고 저는 그냥 뭐 했던 거예요? 모의고사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번에 고교 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중고, 이거는 그냥 올해, 내년에 이제 학교에 갈 쌤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 이거는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그런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동료 장학. 우리가 이제 고교학점제를 하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쌤들이 서로 협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뭘 물어봤어요? 이런 걸 또 물어봤던 거죠. 자, 그리하여 이제 자 구체적 교육 목표 도출하는 방법 제가 물어봤었고요. 교육 목표 도달 정도 확인하는 평가, 당연히 또 중고 참조 평가 물어봤었고요. 그리고 동료 장학 이런 것들을 이제 첫 모의고사에서 제가 쌤들에게 다 물어봤었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이런 주제들은 우리가 뭐 숱하게 연습을 했습니다. 왜? 제가 생각할 땐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올해 교육학에서는 이거를 절대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는 이거 네. 뭐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너무 중요하다. 올해는 이거를 우리가 제외하고는 뭐 2021을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다 이제 모의고사에서 쌤들에게 물어봤었던 것들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좀 바탕으로 올해 문제를 볼게요. 다음은 땡땡 고등학교 경력교사와 신임교사와 나눈 대화 일부예요. 이 내용을 읽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교사. 지금 제가 수업에서 맨날 쌤들 좀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기본이 중요합니다. 를 계속 강조했는데 이번에 주제 자체가 기본에 충실한 교사였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방법, 평가, 행정. 결국에는 우리 사실 최근에 문제가 계속 어디서 나와요? 계속 요 네 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 우리가 수많은 교육학 또 파트들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 우선순위를 우린 가지고 또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경력교사가 얘기합니다. 쌤, 교직생활 첫해 보내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특히 교육과정 재구성하면서 교육목표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신임교사가 얘기해요. 예, 다행히도 재구성 방향을 찾을 수 있었어요. 잘하셨네요. 최근에는 사회적 요구,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두드러져 보이더군요. 그래서 올해는 이 두 가지 교과의 저희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 목표 설정했대요. 그러면 누가 떠오르세요? 타일러가 떠오르십니까? 타일러는 요 교학사 세 개를 가지고 뭐를 도출하죠? 잠정적 교육 목표를 도출하죠. 그러니까 이제 신임 교사는 그래도 내가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걸 바탕으로 잠정적 교육 목표를 도출했어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경력교사, 잘하셨네요. 그래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쌤이 생각하는 사회적 요구, 학습의 특성, 교과 전문가 의견과 함께 교육 철학, 학습 심리학도 고려하면 앞으로 더 좋은 교육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력교사 눈에 봤을 때는 그냥 이게 잠정적 교육 목표 단계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거를 쌤, 요거 좀 학교라는 채로 한 번 더 걸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어때요?
여기서 좀 구체적 교육 목표가 더 이쁘게 도출이 될 거를 지금 조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타일러의 교육 목표 설정 근거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쌤들은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교학사를 바탕으로 뭐가 나오고, 잠정적 교육 목표가 나오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라는 체에 걸러요. 그럼 뭐가 나와요, 이제? 구체적 교육 목표가 도출이 되는 거를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경력교사가 언급한 교육 철학을 교육 목표 설정에 적용한 사례를 이유와 함께 한 가지. 경력교사가 언급한 학습 심리학을 교육 목표 설정에 적용한 사례를 이유와 함께 한 가지. 그래서 이론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이론은 어렵지 않은데, 지금 쌤들한테 뭐를 물어봤냐면, 지금, 오케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교육 목표를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요 교학사를 통해서. 그런데 요거를 한번 걸르세요. 뭐? 학교라는 채로 한번 걸르세요. 근데 이제 뭘로 걸를 거예요? 그럼 교육 철학으로 걸를 거고, 학습 심리학으로 걸를 거예요. 그럼 이거를 걸을 건데, 그럼, 그거에 대한 사례를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그럼 왜? 이유는 왜? 이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례를 물어봤다 보니까, 제 개인적 의견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답안이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사례? 구체적 예시? 어떤 거를 적지? 이렇게 좀 굉장히 쌤들마다, 그리고 또 전공이 다 다르시다 보니까 좀 전공에 관련된 교육 목표를 가지고 적으신 쌤도 있으실 것 같고, 아니면 정말 좀 교육 철학적 베이스를 가지고 적으신 쌤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좀더 자세한 건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답이 될 가능성이 있는 답안들이 좀 다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 알겠습니다. 또 저는 수업 측면에 학생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최근의 경향에 따라 구성주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어요. 그러면 학습 환경을 설계할 때 쌤은 어떤 점을 고려하셨나요? 저는 구성주의 학습 환경을 설계하면서 수업에 어떤 문제를 다룰지 생각했어요. 또한 학생이 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가 직접 시범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학생 주도적 학습 환경이랑 측면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구성주의 학습 환경에서는 환경에 적합한 특성을 갖춘 문제를 선정해야 하고, 그 문제가 전체 학습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학습 과정에 교사는 필요하다면 시범 이외에 다른 지원도 해야 돼요. 지금 구성주의 딱 물어보고 이제 계속 환경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구성주의 학습 환경을 두고 이제 조나쌤 모형에 따라, 그리고 조나쌤은 사실 이미 기출도 됐던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도 제 학생분들과 여러 번 이제 연습을 했는데, 그래서 조나생의 모형에 따라 설계할 때 경력교사가 언급한 문제 특성 역할 각각 한 가지, 그리고 모델링 이외에 교사 지원을 활동 사례 두 가지. 그래서 요거는 좀 전에 봤던 교육 과정보다는 좀더 루브릭이 좀더 디테일하게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답이 될 만한 것들이, 뭐 교육 과정은 좀더 이제 좀 불어도하다고 치면, 얘는 그래도 원하는 답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화된 평가 방식에 따라 지난 학기 준거 참조 평가를 실시해봤는데, 아직 저한테는 준거 설정 방법이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준거 참조 평가, 성취 수준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준거 설정 방법이 쉽지만은 않죠. 하지만 점차 나아질 거예요. 더불어 어떤 평가 방식을 사용해도 교사는 교육 평가의 기본 가정을 염두에 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쌤들이 다소 당황한 게 뭐예요? 이 교육평가의 기본 가정, 교육평가의 기본 가정? 이게 뭐지? 이에 대해서도 좀 생소하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네. 제 교재에는 다 실려 있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쌤들과도 교육평가의 기본 가정 다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평가 기본 가정이라는 게 사실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이 또한 교육평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교육평가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평가 마땅히 이래야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어렵게 달달달 외우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교육평가가 어느 정도 좀 머릿속에 개념이 이해가 되셨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게 맞지. 당연히 이런 걸 해야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개념들입니다. 하여튼 그것도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력교사가 언급한 준거 참조평가, 준거 설정 방법 한 가지, 교육평가 기본 과정 세 가지. 그래서 좀 3점이 좀 쌤들한테는 당황하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교사가 최신 디지털 기술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배우는데 집중했어요. 또한 학급과 학교에 대한 전반적 상황을 파악하기에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떤 기술에 대한 거, 그리고 전반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거. 그래서 경력 교사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한 기술적 능력? 상황 파악 능력. 아,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한데, 일단 학교는 어때요? 혼자 어떻게 뭐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과 다 같이 어우러져 가면서 살아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이므로 여기서 이렇게 지금 전제를 줬습니다. 학교는 이런 곳이에요. 이와 관련된 능력도 키운다면 쌤의 교직 생활이 점차 좋아질 거라고 기대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내려왔는데, 어? 카츠? 갑자기 막 시험 보시다가 막좀 배도 고파지고 막 이렇게 생각이 되셨을 수도 있는데, 카츠의 리더십 이론에 근거하여 경력 교사가 언급한 이와 관련된 능력의 명칭, 동료 교사와 관련된 이 능력의 구체적 실천 사례 두 가지를 제시하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쌤들 좀 당황하셨을 겁니다. 같이 들어보지도 못한 학자를 왜 갑자기 물어봤지? 근데 제가 늘 이제 강조하지만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나 뭐가 나와도 우린 뭐 해야 된다? 뭐라도 다 쓰고 나오셔야 된다. 최대한. 그러니까 절대 그거를 빈칸으로 놓고 나오면 절대 안 된다고 계속 강조드렸죠. 쌤들이 최대한 본문을 바탕으로 뭐라도 유추해서 다 쓰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러면 이거를 정말 이 출장 교수님 입장에서 카츠 이론 외우고 있어를 물어보는 문제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 거였으면 기술적 능력과 사업 파악 능력도 중요하죠. 하지만 뭐 다른 능력도 또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했으면 그냥 아예 퀘스천 마크예요. 응? 다른 능력 그게 뭐지? 그런데 이제 그 교수님도 이렇게 좀 카츠 당연히 이 카츠를 수업한 이거 출장 교수님도 뭐 수업에서는 열심히 수업을 하실 수도 있죠. 그 교수님은. 그런데 과연 전국의 수많은 교육학 교수, 교육행정 교수님이 카츠를 열심히 강조하면서 수업을 했을까라고 하면은 사실 아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사실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수님 입장에서도 이거 내 제자들 들어가서 이거를 그냥 물어본다면 잘못쓸것 같은데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뭘 줬어요? 뭔가 이제 단서를 줬어요. 학교는 다양한 사람이 구성된 조직이에요. 그럼 여럿이서 다 같이 우리가 어떻게 좀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럼 이럴 때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그럼 이런 능력을 또 키워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도 또뭘 줬어요? 동료 교사와 또 관련해서 이 능력을, 그러니까 계속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다른 사람과 계속 좀 어우러져 가면서 이런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 교수님, 이 출장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정말 카츠 이론을 다 외우고 있어를 확인한 문제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좀 유추해서 쓸수 있나를 좀 물어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딱그 말이 아니어도 좀 비슷한 것들도 좀 유사 답안을 다 인정해 주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면서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쌤들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여섯 문단을 또 이쁘게 써주고 오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교수님들이 다 루브릭을 만들어 놓고 이제 채점이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제, 쌤들 또 연수를 통해서 열심히 쌤들이 채점을 하시겠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가 다 뭐가 되는 게다 1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육 전략 사례 1점. 이유 1점, 학습 심리학 사례 이유 1점 1점, 문제 특성 1점, 역할 1점, 사례 1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딱 이제 그럼 이게 15점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는 당연히 5점은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5점은 거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으면 안 되고요. 요 15점 안에서 우리가 감점이 몇 점이 되냐가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여기서 아마 아까 큰 틀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래도 교육 과정 쪽에서는 좀 다양한 답안들이 일단 뭐 문제 자체에서 사례를 쓰라고 했다 보니까 이거는 좀 그래도 다양하게 답들이 인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육 과정 쪽에서는 쌤들이 이제 그래도 생각하는 거, 근데 물론 뭐는 맞아야 돼요. 얘랑 얘가 이 사례와 이유가 연결은 잘 돼야 돼요.
이게 살해를 했는데 이유가 아예 생뚱맞은 거 이러시면 그거는 뭐 살해는 괜찮았어도 이유는 또 감점 처리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요게 연결고리는 잘 형성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문제 특성, 역할, 그리고 교사 지원 사례, 여기서는 좀 그래도 루브릭이 기본적으로는 좀 정해져 있지 않을까. 근데 거기서 조금씩 좀 교수님이 인정이 될 만한 것들을 좀 더 추가해주고 이럴 수는 있을지언정, 그래도 여기는 다른,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오픈형, 가령 교육과정이 좀 오픈형이라면 다른 데서는 그래도 좀 닫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교육 방법에서는 그래도 원하는 답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고, 그리고 교육 평가에서도 쌤들이 여기가 좀 당황한 파트죠. 그러니까 여기랑 사실 여기 크게 봤을 때는, 그래서 준거 설정 방법은 좀 그래도 제대로 써주셨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교육 평가의 기본 과정, 뭐 물론 제 교재에는 다 실려 있습니다만 그런 거 말고도,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 출제 교수님이 딱 생각하는 걸 그 안에서 닫아놓진 않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평가에 대해서 교육평가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그대로 그래도 잘 써주셨으면 걔네들도 좀 답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의 명칭도 꼭 그게 아니어도 좀 비슷한 유사 답안도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천 사례 같은 거는 뭐 워낙에 답안들이 다양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사례도 지금 교육 과정에도 있고 행정에도 있지만 사례 같은 거는 워낙에 뭐 답안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도 좀 점수를 주고자 하는 그런 교수님들의 의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시험에서 쌤들은 이제 교육평가의 기본 과정 그리고 능력 예, 명칭, 여기서 좀 당황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고, 다른 것들은 그래도 좀, 네, 생각하신 거를 잘 써주시고 나왔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제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교육 과정입니다. 일단 우리가 문제는 다 확인했는데, 이제 타일러는 뭐 너무 중요하다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타일러는 뭐 내년에는 당연히 안 나오겠지만, 언젠가는 또 나올 거예요. 타일러는 그만큼 우리 교육학에서는 타일러는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타일러가 지금 처음도 아니잖아요. 이번 기존에도 또 출제가 됐던 학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땠어요? 수없이 타일러를 연습했습니다. 지금 뭐 영역절 모의고사, 중간점검 모의고사, 막 파이널 모의고사, 타일러는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하여튼 뭐 계속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파이널 점검 때도 제가 요거를 딱 이제 네 얘기했었죠. 타일러가 제시한 구체적 교육 목표 설정할 때 두 가지 체 뭐가 있어요? 학습 심리학과 교육 철학. 그래서 학습 심리학, 학습 가능성, 교수 가능성을 따져보다 명세적 교육 목표를 수립한다. 교육 철학, 잠정적 교육 목표의 바람직성, 우선순위를 정한다. 우리가 이제 교육학 좀 옛날 얘기부터 다시 해보면 헤르바르트, 이제 헤르바르트부터 두 개가 나오죠. 뭐 일단 철학이랑 심리학, 이게 교육학을 이제 만들 때 가장 근본이 되는 학문이 어쩔 수 없이 철학이랑 심리학이 그래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저한테 교육학 여러 과목이 있는데 거기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시험이랑 상관없이 저는 당연히 교육 철학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교육 방법이 있고 아무리 좋은 교육 내용이 있고 그런데 그게 만약에 범죄자를 키우는 교육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람직한 가치가 있는 교육인가요? 소매치기 하는 걸 가르친다고 해봐요. 이런 건 교육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왜?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거니까, 소매치기를 가르친다는 건. 이런 거는 우리가 바람직하지도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육 철학이라는 걸 뭘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교육의 방향성을 결정해 줍니다. 이게 괜찮은 교육인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또 심리학은 왜 필요하죠? 어쨌든 우린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요?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죠. 그럼 학습자가 어떤 일을 우리가 이해가 돼야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가르치고 싶어도 학습자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누구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거고 학습자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타일러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만약에 잠정적 교육 목표 10개, 잠정 교학사를 통해서 10개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다 우리가 교육 목표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체에 걸러야 돼요. 그럼 걸러서 여기서 10개 중에 한 3개만 살아남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지금 타일러는 제시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타일러가 교육 철학 사례 이유, 학습 심리학 사례 이유. 이거는 일단 제가 저기 주식 투자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혹시 이제 든 쌤들이 계실까봐 이제 이걸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막 가령 사회에서 주식 열풍이에요. 그리고 아이들도 아 이거 주식 투자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학교에서 이거 주식 투자하는 방법 가르쳐주면 안 돼요? 라고 이게 잠정적 교육 목표를 통해서 올라왔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제가 수업에서도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 아이들이 원하면 가르쳐야 될까요? 는 얘기를 합니다. 학습자들이 이런 걸 배우고 싶대요.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나? 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요. 아이들이 원한다고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왜? 우린 학교라면 그게 뭐가 있어야 돼요?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어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뭘 통해서? 교육, 철학이라는 체를 통해서 그런 걸 걸러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전에도 개념을 얘기했지만 이런 바람직성, 우선순위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걸러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례라는 게 주식 투자 방법을 뭐 알 수? 주식 투자를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런 교육 목표가 있다고 하면 이거를 과연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바람직성, 뭐 우선순위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건 가령 잠정적 교육 목표를 통해서 올라왔지만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외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체에 걸러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건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 그리고 쌤들에 따라서는 이런 또 교육 철학 사조를 가지고 오신 쌤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본질주의다, 뭐 진보주의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런 체를 가지고 거르는 거죠. 또 이제 교학사를 통해서 잠정적 교육 목표가 올라왔는데 나는 뭐로? 그러니까 쌤들마다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성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나는 뭐 가령 뭐 실존주의자야. 그럼 나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쌤들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 철학적 베이스가 있을 건데 그런 거를 통해서 갈라야 된다고요. 이 걸러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어떤 이런 거를 통해서 걸은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거에 대한 이유는 좀 어때야 돼요? 요거에 맞는 이유가 나오셔야 돼요. 그럼 본질주의를 제시하셨다면 본질주의에 적당한 뭐 인류문화유산의 전승, 계승 이런 걸 나오셨던가 아니면 뭐 진보주의라면 정말 학습자의 필요, 요구 우리 삶과 연결된 뭔가 이런 걔네들에 관련된 이유가 맥락이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이게 서로 연결고리가 형성이 안 되면 또 좀 감점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학습 심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이제 수많은 교육 목표가 지금 잠정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서 뭘 통해서 학습 심리학을 가지고 우리가 걸러야 된다고요. 근데 또 이제 그럼 구체적 예시로 하면 좀 이런 겁니다. 또 이제 수학과 쌤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가령 중학교 애들한테 미분 적분을 가르친다고 해봐요. 아무리 좋아 이거 애들한테 이거 무조건 가르치고 싶은데 너무 이거 좋은 건데 라고 어른들은 생각을 해도 뭐에 맞춰서 아이들의 또 이걸 아이들이 배울 수 있나? 이거를 어떤 거? 교수 가능성, 학습 가능성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린 또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혹시 또 이제 여기서 그럼 쌤들이 이제 저걸 들고 왔어요. 정말 심리학 이론을 들고 왔어요. 그럼 여기서도 피아제, 가령 뭐 비고추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그냥 예시입니다. 사례로 했다 보니까. 그럼 쌤들이 또 피아제를 들고 왔으면 여기 걸려있는 이유도 어때야 돼요? 이것도 연결이 되셔야 돼요. 또 비고추기를 들고 오셨으면 여기에 관련된 이유도 어때야 되고 연결고리가 좀 제대로 되셔야 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다양한 것들이 사실 이 문제 자체에서 사례를 적으라고 했다 보니까 답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교수님이 뭐 출제를 하셨을 때 이게 답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제 답안들을 이제 다시 검토하시면서 좀 많은 답들이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름 좀 네, 오픈형이라 이런 좀 일관성만 있게 잘 기술해 주셨으면 그래도 우리가 4점을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성주의입니다. 구성주의. 구성주의도 하여튼 뭐 너무 중요합니다. 언제든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는 파트고 지금 교육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다 보니까 자
그래서 저 또한 구성주의 전화센을 또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너무 언제든 시험에 출제가 될수 있는 파트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뭐 하셔야 된다?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들이 다각 파트마다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을 먼저 정복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을 보셔야지. 지금 뭐 지엽적인 거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제가 파이널 점검 때도 존화센 다시. 그래서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모형의 중심, 구성주의 학습 환경 사용되는 문제 포함되는 세 가지 요소, 그리고 설계 모형의 구성 요소, 그리고 또 요거 교수 활동 세 가지. 너무 중요하지. 이거는 뭐 그냥 당연히 교육학을 공부하신 쌤들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조건 챙겨 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또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얘네가 이제 또 출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루브릭을 교수님이 짜실 때 일단 문제 특성, 요것도 좀 답이 다양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적으시면은 그런 건 당연히 뭐 이제 오답 처리가 되시겠지만, 당연히 문제, 뭐 맥락적이다, 비구조적이다, 뭐 활동적이다. 그리고 문제 역할. 우리는 당연히 문제를 던지고 나서 이 문제에서 아이들이 뭐 해야 돼요? 계속 고민하려 돼요. 제 수업에도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아이들에게 내년에 학교 가셔서 뭐 하셔라? 질문을 하셔라. 그래서 질문으로 우리는 수업이 시작이 돼야 된다.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수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던져놔야 아이들이 그다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그다음부터 생각이란 걸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냥,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지? 책 펴. 그리고 나서 교사가 일반적으로 계속 수업. 이게 옛날 스타일. 그러면 애들은 그냥 수업 시간 내내 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을 계속, 그러니까 구성주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 아이들에게 사고를 하게끔 유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또 이제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수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뭐 말이 아니라 그냥 이해하시면 당연히 다쓸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문제에서는 뭘 줬어요? 모델링을 줬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 가지 뭐 코칭이랑 스캐폴딩을 적어주시고 당연히 뭐 이게 단어만 적으시면 안 되고 이거에 대한 좀 설명도 적어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됐으면 이 4점은 우리가 그래도 어렵지 않게 가지고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준거 참조 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준거 참조평가서 준거 설정 방법 한 가지, 교육 평가의 기본 과정 세 가지. 우리가 또 이제 2022에서 엄청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준거 참조 평가라고요. 현실적으로는 맨날 뉴스에서 뭐가 또 나왔죠?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절대평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교육학사들 중에서는 수능도 절대평가로 가자고 주장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그만큼 교육학자들은 절대평가에 대한 믿음? 이게 너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럼 준거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에 대한 걸 물어봤었고, 그리고 교육평가 기본 과정? 그러니까 이게 아마 어떤 개념만 달달달달 암기하셨으면은 이거 자체가 응? 뭘 얘기하는 거지? 교육평가의 기본 과정이라는 게 뭐지? 라고 좀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근데 당연히 이제 준거참조평가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저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계속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파이널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성취평가제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성취평가제 혹은 준거 참조 평가. 이게 하여튼 너무 중요했다니까요. 2022가 지금 도입이 되면서. 그래서 이거 특징, 학생들이 사전에 설정된 교육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자, 그러면 이제 쌤들이 연결고리가 무엇입니까? 평가라는 것 자체는 일단 우린 누구 거를 가져야 돼요? 타일러 거를 가져야 돼요. 타일러가 평가를 뭐라 그랬죠? 다시. 타일러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교육 목표다. 그럼 교육 목표를 달성하게끔 우린 해야 돼요, 교사라면. 그럼 이걸 정말 달성했어?를 확인한 게 뭐였어요? 그게 평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일러의 평가는 기준이에요, 준거예요. 준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 시험에서 지금 타일러와 준거 참조 평가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이걸 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평가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고, 준거 참조 평가를. 그래서 이제 타당도, 부적 편법, 발달적 교육관.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교육학이 그래서 중고참조평가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요. 규준참조평가는 아이들의 성장, 발전 가능성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중고참조평가는 어때요? 아이들은 변할 수 있어. 아이들은 성장할 수 있어. 이거를 전제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규준을 좋아할 수밖에,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아이들은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는 애들, 그냥 얘네들을 우리는 뭐만 잘하면 돼? 잘 뽑기만 하면 돼. 거기서 우수한 애들을. 이게 규준참조평가가 바라보는 교육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것들도 또 이제 파이널 정보에서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수한 학생, 또 미흡한 학생, 그래서 성취 준거에 따라서 성취도에 따라 ABC.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갈라야 되지? 성취율 90% 이상? 80, 90, 70, 80?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평가 과정에 학생들의 성취나 수행 정도를 구별하기 위해 둘 이상의 범주 혹은 집단을 분류한 점수를 또 분할 점수라고 하고요. 자, 그럼 성취평가제 적용할 때 주의할 점. 쌤들이 내년에 가서 이거 해야 되니까. 자, 그럼 다시. 교육학은 계속 쌤들한테 물어보는 게 뭐예요? 쌤들 내년에 학교에 가셔서 현장에서 이거를 계속 물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내가 학교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이론인가? 그게 아니면 그래서 출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뭐를 물어봐요? 현장을 계속 물어봅니다. 자, 다시. 성취평가제가 도입되면서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수업 평가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이거는 뭐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당연히 평가, 수업, 우리 교육 목표, 평가, 다 수업 다 어때야 돼요? 다 일관성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교육 목표가 달성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뭘 확인해야 돼요? 성취 기준이라는 거. 성취 기준을 통해서 이제 쌤들이 교육 목표를 확인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수업을 해야 돼요. 그럼 수업은 당연히 목까지, 이제 평가까지 이게 일관성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아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추구하는 게 뭐예요? 이거 일관성. 가르치지 않은 건 평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가르친다는 건또뭘 기반으로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성취 기준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쌤들이 각 강론에서도 그걸 다 확인하지 않으십니까? 성취 기준이라는 거. 그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와야 된다? 평가까지 와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나와 있죠. 성취평가제는 교과목별 또뭐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파악하는 평가이므로 학생이 도달해야 되는 성취 기준을 명확히 분석해서 성취 기준 도달에 가장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하시고 수업을 설계하고 그리고 시행하고 그리고 이거 어디까지? 평가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취 기준, 수업, 평가. 이게 다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성취평가제 교사는 뭐 해야 돼? 학생 평가 방식이 중고참조 성격을 가진 성취평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교육 목표 그리고 학습 방법, 평가 방법, 성취평가제 또 나와 있죠? 일관성이 있도록 설계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지금 2022가 엄청 강조합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 평가를 이렇게 수립, 타당도 높은 평가 도구로 제작할 수 있는 또 교사의 평가 전문성도 중요하고 학생이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 평가하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취 기준 활용을 언제 해요? 수업의 일단 근거라고. 수업을 하실 때 뭐를 바탕으로 일단 성취 기준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과별로 연간 차시 수업 계획을 수립할 때 교과목별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학습 목표 설정도 나오죠. 교수 학습 방법 설계, 목표에 도달할수록 수업을 운영.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평가의 근거로 활용된다. 그런가 당연히 우리가 준거를 설정할 때는 뭐를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취 기준을 확인하셔야 된다고. 각 학교에서는 교과목별 성취 기준에 근거해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도구를 제작해야 돼요. 따라서 성취 기준 도달 정도를 잘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도구 개발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별 학생의 학업 성취 정도를 학생, 학부모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 또는 학교 생활 기록부, 교과 학습 발달,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교과목별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설명하거나 기록할 수 있다. 지금 뭐를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성취 기준을 엄청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과정 중심 평가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뭐 중심에 평가했지만, 결과 중심에 평가했지만, 평가가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평가가 추구하는 게 얘네라고요, 얘네. 이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성취 기준에 기반을 둔 평가. 평가를 할때 우리는 뭘 기반하셔야 된다?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 수업 중에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 학습 연계되는 평가 지향을 학습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시한다. 그리고 수행 과정의 평가.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쌤들 내년에 수행 평가 엄청 중요하다고요.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중고가 나왔지만 뭐 모릅니다. 내년에는 또 수행 평가 이런 게 나올지. 학교에서 결국 써먹을 걸 출제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지식, 기능, 태도, 아우르는 종합적 평가. 예전에는 지식만 평가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종합적으로 평가하라고. 그리고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그래서 지필, 수행뿐만 아니라 관찰 이런 비형식도 중요하다. 학습자의 성장, 발달을 위한 평가 결과. 평가라는 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에요. 평가는 아이들 선발하기 위한 거 아니야? 이게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에 대한 개념, 시험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시험을 뭐 할 수밖에 없고 싫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막 시험 노이로제 이런 게 아이들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고요. 평가가 추구하는 게. 평가는 아이들을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성장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파트는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육 뭐 방법이 됐건 지금 공학이 됐건 심리가 됐건 과정이 됐건 행정이 됐건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에 와야 돼요? 학습자의 성장에 와야 돼요. 우리는 기억나십니까? 뒤? 우리는 교육은 성장 이외에 다른 조건이 없다고? 결국에는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성장을 해야 된다고. 아이들이 변화를 해야 된다고. 이거는 이거를 위해서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우리한테. 교육학자들한테. 그래놓고 여러 세부 파트들이 이걸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평가에 대한 오해? 오개념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평가 그거 애들 그 시험 보는 거 아니야? 그냥 줄 세우는 거 아니야? 이게 원래 평가 우리가 바라보는 평가가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교육 평가의 기본 과정 여기서 세 개 쓰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좀 이따 다시 원래 이제 뭐라고 돼 있는지 확인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성취 평가제 내실화. 성취평가제는 학생을 평가할 때 상대적 서열에 따라 누가 잘했는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했는가. 그래서 뭐라고요? 중고 참조 평가라고.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죠. 성취평가제는 학생들의 성취를 평가하기 위해 중고를 필요로 한다고. 그래서 실제 평가 상황의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의 재구조화를 통해 평가 중고 구체화 명료화할 수 있다고요. 쌤들이 학기 초에 교과목별 성취 기준 재구조화, 성취 수준을 마련, 이를 교수학습 활용, 이에 근거해서 평가 문항을 출제해야 된다. 그래서 또 성취 기준, 평가 기준에 대한 개념도 제가 또 이제 보여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취 평가제가 너무 중요했다니까요. 이번에는. 그래서 과목 이수 기준, 최소 성취 수준. 그래서 최소 성취 수준은 각 과목의 교육 목표에 비추어 학생이 알아야 될 거, 할 수 있는 거, 내용과 범위에 최소한으로 도달한 정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에서는 과목별로 성취율 40% 미만일 경우 최소 성취 수준의 미도달에 해당 과목도 미이수.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학교에 가시면 이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미이수한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래서 이제 성취율에 따라서 또 뭐가 나와요? 성취도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등급이 갈라질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쌤들이 좀 당황하셨을 이제 교육평가의 기본 과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 수업에서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게 대단히 우리가 따로 암기해야 되고 그럴 개념들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평가를 이해했다면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인간은 무한한 잠재 능력을 지닌 존재예요. 그 누구라도 미래보다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뭘 이해하고 있다면 준거 참조 평가를 이해하고 있다면 교육학이 준거 참조 평가를 지향하는 바를 이해하고 있다면 당연히 학생은 당연히 성장해야지. 그걸 위해서 평가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 이런 거를 깔고 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교육활동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행위, 대상, 자료 다 교육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대단히 어려운 말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자료들이 다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평가는 일시적인 게 아니면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으로 봐야 된다. 예전에는 딱 결과 중심 평가. 근데 아까도 우리 봤죠. 뭐 과정 중심 평가라고요. 아이들이 계속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도 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수행평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고 나서 교육평가는 다양한 측면에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그냥 지식만 평가를 했다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이 또 이제 우리 쌤들도 총평관 이런 거 알고 계시잖아요. 한 가지만 아니라 다양하게 다 우리는
보고자 한다고. 그러니까 지식, 기능, 태도, 우리 맨날 교육학이 떠드는 게 지식, 기능, 태도 다 종합적으로 보고자 한다. 또 이런 거 떠오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평가는 뭐라고요? 교육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평가라는 게, 야, 평가 너네는 그거 뭐 맨날 애들 줄 세우냐? 그 애들이 너무 싫어하잖아. 아니라고, 평가 우리 원래 그런 거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우리도 아이들의 성장에 이바지하고 싶은 게 우리도 평가라고요. 그래서 교육평가 더 나은 교육활동 효과를 이끌어내고 학습자의 뭐 성장을 돕기 위한 수단이라고 평가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 평가 너네 맨날 줄 세우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교육평가학자들이 화납니다. 아, 아닌데? 우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닌데? 우리도 마땅히 다른 학문들처럼 뭐 하고 싶어?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쌤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때문에 그럽니다. 교육평가 원래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준거 설정 방법 쓰실 때는 기본적으로 요 성취 기준은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 그래서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이제 평가 기준을 설정한다. 또 이제 현실적인 예시를 말씀드리냐면, 가령 아까 봤죠, 성취율. 그래서 가령 90% 이상이면은 뭐 이걸 좀 더 이제 풀어서 써주신다면 90% 이상이면은 가령 A, 뭐 70에서 80이면 B,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온다고요? 이제 성취도가 결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제 A, B, C, D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 된다를 써주셨으면은 아마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 가정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기본 가정 뭘 써야 되지? 그냥 쌤들이 교육 평가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고 계신, 좀 이해하는 바, 제가 뭐 제 기본서에는 다 나왔긴 하지만 이 다섯 개 안에서 써주신다면 뭐 당연히 답이 되는 거고, 다른 요 이와 좀 맥락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교육 평가라면 당연히 이래야 돼에 대한 개념을 써주셨다면 그래도 기본 가정도 답이 좀 다양하게 인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인간 성장성 가능성 종합적 평가 긍정적 영향, 그러니까 너무 당연히 이건 평가가 이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써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카츠. 카츠의 리더십 이론에 근거해 경력교사가 언급한 이와 관련된 능력. 자, 그러면 아까도 살포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기술적 능력, 상황 파악 능력, 그리고 나서 학교는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데 이걸 필요한 능력이 뭐가 있지를 이제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츠 이거 능력 3개 외우고 있어요? 를 물어보는 시험은 저는 당연히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랬다면 이거는 너무 사실 좀 원성이 자잘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뭘 줬다? 이거를 쓸 수 있도록 이제 뭔가 이제 힌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예 없었으면 이건 진짜 뭘 써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래? 학교는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이야?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 학교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조직이든 조직은 여러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어우러지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떤 게 필요하지? 를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휴먼 스킬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번역하는 거에 따라서 좀 뭐 인간관계 능력, 뭐 대인관계 능력 여러 가지. 근데 요거랑 좀 유사한 거라면 당연히 답으로 인정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러기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바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정말, 그러니까 이게 꼭 올해가 아니라 언제든 이런 식의 문제는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본문을 바탕으로 좀 이게 유추해서 이런 걸 좀 얘기해 볼 수 있을까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과정도 사례였어요. 좀 그래도 쌤들의 다양한 생각을 좀 적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 방법이랑 평가는 그래도 얘네들은 좀 개념을 좀 제대로 좀 써 주셔야 되는 그런 파트였는데, 지금 여기서 교육 행정에서는 카츠에 대한 거는 그래도 쌤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 중에 좀 요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교수님이 그래도 좀 여러 가지 답안들을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료 교사 관련된 이 능력의 구체적 실천 사례 또 두 가지를 좀 적어 보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쓸 거는 사실 뭐 많죠. 그래서 일단 동료 교사 하면은 우리 맨날 뭐가 떠오르세요? 동료 장하 이런 게 매우 떠오르시고, 그리고 뭐 짝꿍으로 항상 나오는 거 막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런 거 맨날 머릿속에 떠오르시잖아요. 교사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매번 이제 쌤들한테 막 쌤들 내년에 그 학교 가시면 좀 그런 거 하세요. 학습 공동체. 그래서 정말 그거 되게 활발하게 하시는 쌤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막 책도 같이 내시고 이런 쌤들도 계셔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제가 여기서 저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가면서 학교에서 추구하는 건 결국은 협력적인 문화예요. 이거는 지금 쌤들에게 주어지는 과업이 많습니다. 제가 수업에도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좋은 교육을 하려면 교사가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교사가 편하다는 건 교육이 좀 잘못하면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좋은 걸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뭐 그건 가정에서 육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당연히 좋은 엄마 아빠가 되려면 막 피곤하잖아요. 주말에도 애들 데리고 어디 나가야 되고 뭐 평일에도 계속 책 읽어주고 막 이런 것처럼. 근데 나 아무것도 안 해. 그럼 편하죠. 하지만 과연 그 가정교육은 좀 어떻게 되고 있을까가 되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내년에 안 가본 길을 갑니다. 고교학점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안 가본 길을 우리는 이제 가야 되는데 과연 이 길이 험난하겠죠.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쌤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나만 힘든 거 아니야. 우리 다 같이 으쌰으쌰하자. 좀 협력적인 이런 문화가 학교에서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교수님은 그래도 시험에 녹이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당연히 뭐 장학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뭐 동료 장학과에 관련된 거, 그리고 제가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도 좀 요거 이런 사회적 관계, 결국에는 뭐 우리는 조직의 또 한 구성원이다 보니까 다 같이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거를 한번 또 이제 여쭤봤었는데, 그래서 학생뿐만 아니라 모두 중요해요. 또 교원의 사회적 관계도 증진해야 된다고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뭐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죠. 일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되는 게 또 사회생활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좀 물어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교원의 관계를 또 증진할 수 있는 장학 이런 것들을 여쭤보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연습을 통해서 어쨌든 그 쌤들도 또 이제 사례 같은 데에서도 좀 어쨌든 학교는 갈등이란 게 발생할 수밖에 없죠. 어떤 조직이든. 그럼 이런 갈등에 관련된 거를 또 좀 사례로 좀 이쁘게 적어주셨으면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이널 점검 때도 저거를 그래서 제가 강조했습니다. 협력적 학교 문화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학교 문화는 학교 활동, 학생, 학부모, 교원 간의 사고, 생활 방식 총칭하는 거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됨에 따라서 교육 전반의 변화가 예상이 된다고. 바뀔 게 엄청 많아요. 내년부터. 그러다 보니 이제 교육 공동체에 어떤 문화가 필요해요? 협력적인 문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2 개정교육과정 고교학점제를 직접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학교가 교육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 이렇게 방향을 가고 있는 거 이해하고 계세요? 는 지금 다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정말 내년에 이제 학교에 쌤들이 가실 건데 이런 준비가 좀 돼 있으신가? 를 물어본 게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이번 시험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교사는 교수학습 전문가 학습자의 진로 성장을 지원하는 안내자로도 역할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또 기초 소양, 핵심 역량, 우리가 제가 2022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안에는 진보주의도 들어있고 본질주의도 들어있다고. 학습자 중심의 어떤 교육들 내용도 있지만 그래도 어때요?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거는 무조건 가르쳐야 돼요. 당연히 우리 창의성도 엄청 강조하죠. 지금 2022에서 일단 넘버원은 주도성이긴 한데 주도성, 창의성 뭐 다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학교에서는 마땅히 가르칠 건 무조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뭐를? 이런 기초 소양을 또 길러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언어, 이제 수리, 디지털, 기초 소양 이런 거 엄청 강조했던 거고. 그래서 또 핵심 역량, 그래서 포용성, 창의성을 갖춘 자기 주도 학습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럼 협력적 학교 문화를 위해서 뭐할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또 이제 맨 마지막에 답을 쓰실 때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격점제에서 협력적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교수 간의 교수 학습 정보 공유 협력, 교수 학습 전문가로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또 이제 교원의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 합의 절차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이제 여러 가지 뭐 교과 간 그리고 뭐 교사 간 부서 협력 간뭐 이게 협력. 그래서 교직원의 학년 협의회, 인사 자문위원회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 있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을 통한 교원의 또 전문성 함양. 그래서 이제 학습 이제 공동체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쌤들이 무조건 이제 뭐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제가 추천을 하는 바이긴 합니다. 정말 내년에 학교에 가셔서.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학교에 가시면 수석 교사 쌤들이 쌤들을 뭐할 거고 또 이제 동료 장학 이런 것도 할 거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점수를 좀 주고자 하는 그런 문항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몇 점이에요? 3점짜리입니다, 이게. 다른 게다 4점이었는데 여기서 100점이 3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 파트 중에서는 일단 가장 좀 낮은 점수가 됐던 거긴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쌤들이 좀 하여튼 요 휴먼 스킬이라는 걸 가지고 꼭 인간관계 능력뿐만 아니라 요거에 좀 비슷한 뉘앙스가 있는 것들이라면 그래도 답을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 둘은 어떻고요? 당연히 마땅히 써 주셔야 되는 거. 그리고 꼭 이거 꼭 얘만 답은 아닙니다. 뭐 동학년 협의회 뭐 이런 거 가령 동교과 협의회 이런 것들도 들어오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루브릭을 하여튼 이렇게 교수님들이 작성하시고 하실 때좀 요런 애들을 기반으로 해서 채점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쌤들이 15점 중에서 내가 이제 몇 점을 가져올 수 있냐를 좀 확인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일단 1차 시험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또 이제 2차를 준비하셔야 되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도 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쌤들이 이제 예상하신 것보다 실제 점수가 나왔는데, 오,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일단은 2차를 준비하십시오. 지금 좀 애매한데? 이러면 당연히 2차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는 끝났으니까, 이제 좀 쉬시고, 이제 2차를 열심히 준비하셔서, 합격의 또 그날까지 쌤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에 시험을 또 준비하시는 쌤들도 이제 변쌤과 함께 내년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